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30-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색깔을 뜻하는 고대 이집트 용어는 아이윈이었는데 그것은 또한 피부, 본성, 성격, 그리고 존재를 뜻하는 단어였으며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머리카락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로 표현되었다. 그 문명의 구성원들은 색깔과 인간 간의 놀라운 유사성을 알아차렸다. 그들에게 색깔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력, 에너지, 힘, 개성이 가득한 존재였다. 이제 우리는 이집트인들은 그저 느낄 수만 있었지만 이 둘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어쨌든 간에 색깔은 결국 그것을 지각하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색조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다시 말해 언어를 만들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생각을 형성하고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동일한 두뇌에서 만들어진다. 색깔은 우리가 온 세상에 칠하는 우리의 상상의 빛깔이다. 색깔은 그 어떤 도시보다 더 크고 그 어떤 기계보다 더 정교하며 그 어떤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데 그것은 사실상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일 수도 있다. 이 글 30-1의 소재는 인간의 창조물인 색깔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알아차린 것처럼 색깔과 인간이 생명력, 에너지, 힘, 개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결국 색깔을 지각하는 인간에 의해 색깔이라는 창조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색깔이라는 씨앗, 인간 안에 심어짐입니다. 따라서 30-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0-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중감시의 사회적 이점을 장려한 18세기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은 팬옵티콘, 즉 감시당하는 사람이 죄수든 노동자든 환자든 학생이든 그들을 외벽에 따라 줄지어 있는 감방이나 방에 배치하는 원형 건물을 설계했다. 한 감시자가 그 원형 건물 중앙에 있는 부스, 칸막이를 한 작은 공간에 앉아있고 감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감시자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벤담에 따르면 비록 이 감시자가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매 순간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감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수감자가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고 노동자와 학생을 과업에 집중시키기에 충분할 것이었다.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1번 Stripping Away Privacy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팬옵티콘의 물리적 설계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명되었지만 사생활을 없앰으로써 행동이 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의 길거리에도 있고 공공의 공간과 사적 공간 내에도 있는 폐쇄로 TV는 그 최초의 건축물 팬옵티콘의 현대적이고 영리하며 더 실용적인 버전 2.0 중요한 두 번째 버전이다. 이 글 30-2의 소재는 벤담의 팬옵티콘입니다. 벤담이 주장한 대중감시 건물 팬옵티콘에 관한 글입니다. 팬옵티콘 중앙에 있는 감시자는 실제로 팬옵티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매 순간 감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팬옵티콘이 행동을 규제하는 이러한 방법은 계속 남아있고 이를 반영한 현대적 팬옵티콘의 사례로 길거리와 공공의 공간 및 사적 공간에 설치된 폐쇄로 TV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Stripping Away Privacy입니다. 따라서 30-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비자의 가치인식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비 방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형과 무형 자원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마음에서 소유는 그 가치를 상실했다. 소비자는 자원의 이용이 소유보다 위험과 관련이 더 적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그들은 상품을 무료나 유료로 이용할 때보다 상품을 구매할 때 잠재하는 재정적,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자, 일단 전체 글의 흐름과 상관없는 문장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는 실제 매장에 가서 한정된 상품 재고와 강요하려 드는 판매 직원을 마주하는 것보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온라인 쇼핑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모든 새로운 변화와 믿음은 개인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협력적 소비 문화를 촉진하는 공유 경제라는 공유 관행을 만들어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공유 경제 관행이 매우 인기를 끌면서 전통적인 기업들을 와해시키기 시작했다. 이 글 30-3의 소재는 공유 경제입니다. 최근의 소비 방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하면서 공유 경제라는 관행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개인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공유를 통해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재정적,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여겨 자신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므로, 소비자가 실제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3번은 그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0-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